오늘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바로 십자가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와 영원히 구별시켜주는 바로 그것입니다. 기독교는 왜 다를까요? 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십니까? 여러분, 바로 십자가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그것은 2000년 전에 한 사형수가 죽은 사형틀입니다. 그것은 사형틀이에요. 오늘날의 전기의자처럼 그렇게 한 죄수가 죽는 자리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말고도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두 사람 더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렇게 특별합니까? 그 까닭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그냥 한 인간이 죽은 자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은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에 계신, 저 높이에 계신, 우리가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저 높은 곳에서 나를 오라 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실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 가장 치욕스러운 자리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낮추고 낮추시는 분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내가 살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 왜냐하면 이 땅에 그 어떤 신도 나를 대신해서 죽은 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밖에는 나를 대신해서 죽은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 그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서 구원을 발견하고 십자가에서 우리 믿음의 이유를 발견하고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나눠질 때 오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은 영원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수들인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바로 그날에도 두 명의 사형수가 더 있었습니다. 두 명의 사형수는 죄 있어서 사형을 받는 사형수였고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달린 곳은 바로 해골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바로 이 해골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골고다를 이야기합니다. 골고다의 의미가 바로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골고다 그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무도 그를 힘으로 죽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듯이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말 한마디만 하시면 열두 군단이 더 되는 천군 천사가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불병과 불마를 이끈 천군 천사가 예수님 보호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인간이 죽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끌려가서 죽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스스로 선택하지 아니하시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 까닭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한 가지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영원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성경적인 사랑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요즘엔 워낙 그 대중가요의 가사에 사랑이란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사랑이 너무나 흔한 표현이 되어버렸지만,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흔해져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 달콤한 로맨스를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사랑이란 달콤한 로맨스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기로 결정하셨듯이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상대를 통해서 내가 유익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자신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때때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 그때 우리는 마음의 의심이 생겨납니다.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인가?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십자가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사랑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 아들을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어떤 난관에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보다 더 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어떤 문제에 부딪혔나요?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아무것도 십자가를 뒤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해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책임을 지는 사랑이에요.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버려두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의 말씀.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이러한 사랑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주님은 죽기까지 나의 편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합니다. 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치르신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에요. 그 아들을 포기하셨어요. 여러분, 아들까지 포기하셔서 당신을 구원하셨는데 어찌 하나님이 당신을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포기하실 수 없다면 하나님은 당신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면서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포기할지 몰라요. 내가 믿었던 그 사람도 나를 포기할지 몰라요. 심지어는 나 자신조차도 내 인생에 대해서 포기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나를 포기할지라도 영원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 안에 언제나 머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스스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아멘.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아멘.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함께 3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 놀라운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피를 흘리고 계세요. 여러분,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가장 흉악한 사형 방법이었죠.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예요. 여러분, 하루 종일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못이 박힌 채로 달려있는 바로 그곳에서, 가장 큰 고통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는 자기를 못 박았던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어요. 놀라운 이야기예요.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사람의 사랑은 언제나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나에게 혜택을 주는 사람,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 내가 보기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 사랑하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달라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 사람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까지 사랑하시는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때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그냥 실수하고 잘못만 저지르면 모르겠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정말 이 모습으로는 너무나 더러워서 교회조차 올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바로 그러한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반역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대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과연 주께 돌아갈 수가 있을까? 내가 과연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는가? 주님은 나를 용납하시겠는가? 축복합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요, 나의 조건에 있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나의 조건에 있지 않고 주님께 있어요. 주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게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탕자의 비유 속에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탕자를 사랑합니다. 탕자가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탕자가 집안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심지어 탕자가 집을 멀리 떠났을 때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그 사랑은 탕자가 모든 것을 실패하고 모든 가산을 탕진하고 거지처럼 되어서 있을 때도 그가 그곳에서 정말 세상에 모든 죄악들을 저지르면서 살아갈 때도 그때도 아버지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은 아들의 조건과 형편에 따라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내가 이 모습으로 과연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겠는가? 아버지는 나를 아들이라고 생각도 안 해주실 거야. 그렇게 아들이 생각하지 않았나요? 당장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무데도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한테라도 가서 나 이제 그냥 취직해야겠다. 그냥 종으로 써달라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바로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주었습니까? 아들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들은 내가 이런 조건으로 어떻게 아들이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보면서 보자마자 나의 아들아 축복하며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은 조건이 있어야 아들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며 너는 나의 영원한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십자가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받는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죽으신 예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망치 않으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발견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메시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용서함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용서를 받는 것일까요? 세상에서의 용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는 다릅니다. 세상에서의 용서는 실은 그냥 한번 선심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 이번엔 없는 걸로 해줄게. 이거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이 뜻이 아버지, 한번 마음 풀어주세요. 이번에 한번 그냥 선심 베풀어주세요. 이런 뜻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그 모든 죄가 그냥 용서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는 죄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 없는 걸로 해줄게 이렇게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안에서는요, 죄는 대가를 치러야 사라지는 거예요. 용서를 받으려면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의거든요. 근데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듯이 죄의 대가는 뭐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용서함을 받으려면 죽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원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그 아들에게 치르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아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인데, 내 과거가 이렇게 더러운데, 나는 오늘도 이렇게 실수했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까? 나는 어떻게 이렇게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까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가 치루어져야 용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용서를 값없이 받아요. 그냥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 죄사함이 바로 용서함이죠. 그러나 우리는 거저 받는 죄 용서함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는 상상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저 받았지만 그러나 값비싼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거저 받았다고 해서 비싸지 않은 건 아니에요. 거저 받았는데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용서는 진짜예요. 대가를 치르시는 것이거든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밑에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저들을 대신해서 죽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저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저들이 받아야 될 심판을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저들이 받아야 할 벌을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들의 죄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을 심판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가능한 거예요. 이 놀라운 용서를 받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그 주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만 하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용서함이 임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 달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전심으로 달려오십시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해 주실래요? 옆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아멘. 왠지 아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큰 죄는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넘을 죄는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죄를 전부 다 덮고도 남는 십자가입니다. 그 사랑이 그 모든 죄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분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십시오. 도망만 가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은 바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절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발견하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에요.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가? 예수님의 옷에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났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요. 34절을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셔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계실 때 바로 그 순간에 군인들은 뭐를 하고 있었는가?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놀라운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그 군인들을 위해서,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의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바로 그 순간에 그 기도를 받고 있는 그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그 옷을 제비 뽑아서 자기의 것을 지금 나누고 있었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지 않아요.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옷이 중요한가요? 예수님이 중요한가요? 예수님의 옷이 뭐가 중요해요? 그건 그냥 내일 가게 가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이세요. 온 우주의 왕을 눈앞에 두고, 온 우주의 주인이신 분을 눈앞에 두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분이 입고 있던 옷을 빼앗아 나누며 기뻐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인생이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 모르는 인생들. 예수님이 중요한지, 예수님이 주시는 옷이 중요한지, 예수님이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음식이 중요한지,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돈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명예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주시는 권력이 중요합니까? 어느 쪽이 중요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군인들의 모습을 남의 얘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자주 이 군인들과 같은 잘못에 빠지나요? 주님을 선택하시나요?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어떤 것을 선택하시나요? 나는 왜 예배를 드리나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님이 주실 어떤 것 때문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인가요? 내가 만약 주님이 주실 어떤 것 때문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이라면, 만약 내가 그것을 얻지 못하면 난 이 자리를 떠날 것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주님을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옷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신 분이 계시다.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이 옷을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예수님이 먹을 걸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주님만을 붙잡겠다고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들이 아버지를 기다리는데 아버지를 기다리느냐 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선물을 기다리는 아들은요, 아버지가 나타나면 아버지를 보지 않고 선물을 봐요. 그리고 선물을 낚아채서 자기 방으로 가버리죠. 문을 쾅 닫아요. 그 아들에게는 다음번엔 선물이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때 아버지를 붙잡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에게는 매일매일 선물이 올 것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죠. 아버지를 붙잡으세요. 그러면 먹을 것이 나오고 입을 것이 나오고 아버지를 붙잡으세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채워주실 거예요. 오늘 내가 뭘 잡아야 될지를 보세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난 입을 것에만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주님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은 네, 주님을 향한 사람들의 조롱이에요. 첫 번째 무리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바로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기 있구나. 당신이 만약 진짜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구원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메시아, 기름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 당신이 정말 구원자라면 딴 사람 구원하기 전에 당신부터 구원해 보시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건 이런 말이에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한번 능력 발휘를 해보십시오 라는 거예요. 능력 발휘를 해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시험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예수님께 아주 강력한 시험이 왔는데 바로 오늘 보시는 이 말씀이 바로 그 강력한 시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 악한 마귀가 예수님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너의 능력을 보여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능력을 보이라. 이것이 왜 시험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 너의 능력을 보여봐, 네가 그리스도라면 능력을 보여봐, 이게 왜 시험이 되냐면요, 예수님께는 진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네 능력을 보여봐 라고 하면은 시험거리가 안 되죠. 원래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능력이 있는데 주님은 지금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이 지금 힘이 없어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니라고요. 주님은 지금 당장 말만 하면 천군 천사가 바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포기하고 능력을 행사하지 않고 죽기로 결정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능력이 있는 그분에게 네 능력을 보여봐라고 조롱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이러지 않았겠어요? 한번 내려가 볼까? 네. 여러분, 주님이 내려오실 수 있었을까요? 왜 못 내려오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은 무리를 거르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죽기로 결정해야 죽는 것입니다. 그분에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처럼 만약 화가 나서 확 내려와 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한번 내 실력을 보여주지. 그래서 왼쪽 못 빼고 오른쪽 못 빼고 그 다음에 발목에 있는 못 빼고 가시금 연료관 던지고 그 다음에 탁 내려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사람들이 놀랐겠죠. 와우! 이렇게 놀랐겠죠. 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와우! 정말 놀랍네. 너무 신기해.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뭐 이랬겠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잠깐 예수님은 각광을 받았을 거예요. 와, 예수님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길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의 승리가 있고 영원한 패배가 오는 길이었어요. 자기 능력을 보이는 길은 잠깐의 승리와 영원한 패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능력을 보이기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능력을 포기하셨어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뭔지 아세요? 가장 강력한 능력은 능력을 행사하는 데 있지 않고 능력을 포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승리는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전생애 가운데 가장 강력한 승리, 강력한 역사는 오병이어의 현장도 아니었고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그런 능력을 행사하실 때가 아니었다고요. 가장 강력한 승리는 예수님이 아무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자리였어요. 거기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 능력을 포기하는 데서 나오는 능력, 주님의 능력. 저는 오늘 이 시대가 이해할 수 없는 능력, 세상은 절대 상상할 수도 없는 능력, 주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나를 낮출 수 있는 능력, 나를 포기할 수 있는 능력, 내 능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내가 능히 이길 수 있지만 져줄 수 있는 능력, 내가 능히 섬김을 받을 수 있지만 섬길 수 있는 능력, 내가 능히 인사를 받을 사람이지만 그러나 인사를 할 수 있는 능력. 저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언제나 두 가지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잠깐의 승리와 영원한 패배, 그리고 잠깐의 패배와 영원한 승리, 둘 중에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 선택하시겠습니까? 잠깐의 패배, 지금 잠깐 내가 십자가를 선택하면 지금 잠깐은 어려움이 찾아오고 지금 잠깐은 수치스럽고 지금 잠깐은 화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영원한 부활이 올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하는 말,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자신부터 구원해 보시죠. 여러분, 이거는 또 다른 유혹인데 또 다른 시험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 시험은 뭐냐면 너 자신을 증명하라 라고 하는 시험이에요. 너 자신을 증명하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 예수님에게만 오는 시험이 아니죠. 오늘 이 시대의 시험이에요. 이 시대의 시험. 너 자신을 증명하라. 이 시대 무슨 시대인가요? 자기 PR 시대죠.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시대죠. 우리 페이스북 보면은 너무 잘할 수 있죠. 예. 페이스북 보면 여러분 화가 나시죠? 그러지 않으셨나요? 온통 이 사람들이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호치민 이렇게 가본 데도 많고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호치민 이렇게 인기도 있고 뭐 주위에 좋은 사람뿐이고 얼굴을 보면 너무 예쁘고 뭐 아니 페이스북을 보면 볼수록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자기를 증명하기를 요구하고 그리고 자기를 증명했을 때 그럴 때 환호해주는 시대. 그래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여러분,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시대. 포장이 발달하는 시대. 겉을 꾸미는 것이 발달하는 시대. 속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너를 증명해. 너를 증명해봐. 여러분, 주님이 부딪혔던 그 시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하셨나요, 그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자기를 증명할 수 있었습니까? 있었다니까요. 바로 천군천사! 하늘에서 불병과 불말에 천군천사가 바로 쫙 내려와서 로마를 평정하고 바로 로마 황제 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커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보기에 로마 황제가 커 보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온 우주의 왕이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PR 시대, 너를 증명하라고 하는 이 시대에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향해 새로운 관점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증명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내 인생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사람들이 내 인생을 알아줘야 한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그런 걸 상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화내지 않으셨어요? 아니, 이것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나 지금 내려갈 수 있는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예수님은 고민하셨습니까?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의 인정을 위해 사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위해 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많이 살펴본 것처럼 사람의 인정 앞에 예수님은 안 서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정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인정은 사라져요. 오늘은 있으나 내일은 사라져요. 하나님의 인정하심만이 영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정 앞에 서야 하는 이유는 사람은 실은 내 인생을 결정지을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있으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인가요? 세상은 너를 증명하라 얘기하고 내 모든 삶은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스펙을 쌓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내가 얼마나 굉장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애를 쓰며 삽니다. 너 자신을 증명하라고 하는 세상의 소리 앞에서 우리는 그 소리를 따라가지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소리만 따라가면 인생의 끝이 없어요.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함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나를 증명하기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이다. 아멘.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사는 인생은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얼마나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누가 조금만 이쁘다고 하면 흐쓱 해졌다가 누가 조금만 다른 소리를 하면 금방 또 우울증에 걸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합니까?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에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명 따라 사는 인생은 사람들이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 보며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야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3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인들도 와서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신포도주를 들이대며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라면 어디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시지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 사람의 자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이번에는 군인들, 즉 로마 병정들입니다. 이들이 말해주는 예수님을 향한 도전이에요. 그건 뭐냐면 네가 만약 유대인의 왕이라면? 이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앞에서 유대인들은 네가 만약 그리스도라면? 이렇게 물었죠. 이번에는 두 번째, 네가 만약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 보아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우리가 깨닫고 발견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왕의 자격이에요. 왕의 자격. 왕의 자격이 뭐냐? 세상에서는 왕의 자격을 뭘로 보냐면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것, 자기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왕의 자격으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말하는 거예요. 넌 왕이 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왕의 자격은 다른 자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왕의 자격은 군림하는 능력이 아니라 섬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위해 나의 왕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이유는요, 그분이 권력이 있어서 군림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나의 왕이 되시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어떻게 왕이 되시나요?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내가 그분 앞에 기꺼이 그분의 백성이 되는 이유는 그분이 저 높이 계신 권력자이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기로 결단하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이유는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주 앞에 무릎 꿇는 이유. 내가 그분 앞에 백성이 되는 이유는 나를 위해 죽으시는 왕은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39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으면서 이분은 잘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43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43절이 안 나오고 있군요. 43절도 보여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던 강도들, 그 죄수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반응이 달랐어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조롱하였고 또 한 사람의 죄수는 예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이 나고 예수님께 인생을 의탁했던 그 죄수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을 가르는 차이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마지막이었어요.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이었는데 똑같은 조건에 있었어요. 십자가라는 새 형태를 달린 바로 죄수들이었는데요. 똑같은 조건 속에 있었으나 미래는 달랐습니다. 무엇이 이들의 차이를 만든 것일까요? 그 차이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의 차이예요.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의 차이라고요. 여러분, 영원히 멸망받은 이 죄수는 예수님을 자기와 똑같은 죄수로 보았어요. 그는 나를 구원할 수 없을 거라고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한 명의 죄수가 있어요. 그의 인생은 영원히 바뀝니다. 왜 바뀝니까? 그는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십자가에 달려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는 구원자를 발견합니다. 이분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어떻게 보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주님을 구원자로 보십시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 인생에 놀라운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보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서 마지막으로 발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죄수의 요청에 예수님이 반응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 죄수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의 인생을 돌아봐. 너 그렇게 죄 많이 짓고서 지금 막판에 이렇게 말한다고 소용이 있을 줄 알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단 한마디도 그의 과거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용납되지 못할 인생은 없다. 아멘. 용납되지 못할 인생이 없는 거예요. 사형수에게도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의 인생은 영원히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또 한 가지 우리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해요. 함께 따라해보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끝까지 기회가 있다. 끝까지.
끝까지 기회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그 순간까지. 여러분, 내 인생에 호흡이 있는 한, 내 인생에 생명이 있는 한 나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늦은 인생은 없어요. 지금 붙잡으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해요. 마지막 순간에 그 죄수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인생은요, 처절하게 저주뿐인 인생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의 모든 과거는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의 모든 과거는 죄악으로 물든 과거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살아오는 과거로 변화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영원한 구원의 자리,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인생에서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어요. 여러분이 뭐 자주 많이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학생 시절에 진짜 방황을 많이 했었거든요. 예. 제 전에 계시던 목사님이 저에 대해 간증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방황을 할렐루야. 네. 놀라운 포인트에서 웃음을 주시는 우리. 진짜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정말 방황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살다간 정말 죽겠구나 싶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26살이 되던 해였어요. 26살이 되던 해. 정말 인생의 그 방황의 끝자락. 거기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좀 알게 해주세요. 놀랍죠?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 그 확신이 없었어요. 26살까지. 그러니까 인생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신앙으로 갈 수도 없고 세상으로 갈 수도 없고 언제나 인생은 중간지대에 머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생을 저는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한 거예요. 제발 주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해주시면 제가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그 해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해 여름에 경배와 찬양학교가 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올레이션스 경배와 찬양학교에 제가 갔었는데 장충체육관이었어요. 그 장충체육관에서 이렇게 막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 저는 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 거예요. 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늘 반신반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은 뭐 그렇게 열정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냥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거기를 갔어요. 그때 그 장충체육관 바닥에 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대체 뭐하는 짓인가, 이것이 이게 무슨 짓이지? 생쇼를 하고 있는구나. 생쇼구나. 제 마음속에 들었던 그 정확한 단어예요. 그 단어가 지금 생쇼라는 단어가 이게 설교 용어는 아니지만 제가 그때 정확하게 제 마음에 들었던 표현입니다. 생쇼.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인가.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호사 예배 올 때마다 뭐 부소서 막 이러면 이게 뭐하는 짓인가. 바로 제가 그랬다고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이건 완전히 코미디잖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 마음은 냉랭해지고 저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은 기도하고 있었으나 저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제 마음에 한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그 이미지가 바로 십자가 이미지였습니다. 그늘진 십자가, 그늘져 있는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에는 누군가 달려 있었어요.
그 십자가의 이미지가 제 마음속에 떠오르면서 제 마음속에 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그 음성은 이런 음성이었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였다. 그 음성은 분명히 주님의 음성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제 인생에 정말 첫 번째로,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이라고 제가 확신했던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실은 그전에는 저는 하나님에 대해 확신이 없었습니다. 집회도 많이 가고 예배도 많이 가고 때로는 눈물도 흘렸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아까 뭐 한 거지? 내가 아까 왜 눈물을 흘렸을까? 음악 때문이에요. 음악 때문. 분위기 때문이에요. 분위기. 군중심리야. 군중심리. 군중심리가 무서워. 내가 왜 울었을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집회도 너무 많이 갔지만 늘 의심 속에서 돌아왔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장충체육관에서의 그 경험은, 그때 저는 군중심리에 휩싸이지 않았고 저는 음악의 영향을 절대로 받지 않았고 저는 이 모든 것은 생쇼야 라고 생각하며 앉아있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들려주신 그 음성은 분명 주님의 음성임에 틀림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어요. 십자가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제 인생이 영원히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절망 속에서 헤매던 인생이었는데 근데 인생에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는 게 너무나 힘이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인생을 사는 게 너무나 힘이 들었는데 그때부터는 꿈과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였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예수님, 내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거기에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운데 혹시 저처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앉아 계신 분 계신가요? 오늘 당신을 영원히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였다. 얼만큼? 죽을 만큼, 온 힘 다해 내 인생을 던질 만큼 그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에게 오지 않겠니? 오늘 그 주님께 달려가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선택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소망된 십자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십자가, 영원한 나를 향한 사랑의 증거 그 십자가,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어려우신가요? 힘드신가요?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가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는 그 어떤 것도 뒤집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나아가 그분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사람, 내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사람, 내가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으로 살겠다고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간절히 두 손을 들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나의 영혼과 나의 육체를, 나의 인생을 채워달라고, 그 사랑으로만 내가 살게 해달라고, 내 힘이 아니라 그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 앞에 주여 삼창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없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죄를 씻었네. 오직 십자가만이 능력입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내 인생의 구원입니다. 주님, 죄를 씻어내.
시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 오늘 우리의 심장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만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내 인생의 능력이 되십니다.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 그 끝자락에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 내 인생에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거기에, 바로 거기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낮추십니다. 죽기까지, 십자가까지, 내 인생의 가장 바닥까지 바로 거기에. 내 인생은 너무나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주님처럼 위대하신 분이 여기에 없을 거라고 난 생각했는데, 근데 주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십자가에.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려있던 죄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사형틀이었어요. 바로 죽음의 순간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저주로 끝나는 인생인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은 이제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이제는 사형을 당하는 것이죠. 거긴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바로 그 사형 틀인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어디에 계신가요? 인생의 어느 곳에 계신가요? 주님이 바로 거기 계세요. 주님이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 계세요. 주님은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셔서 나는 살게 되고, 주님이 나를 위해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나는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기다리면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내가 살게 되었듯이 오늘 우리 인생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내가 이 시대를 구원하는 방법도 마찬가지요. 나도 십자가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님처럼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그 자리를 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 나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이 시대와 민족과 열방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그렇게 세워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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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면 절망하나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을 얻습니다. 주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게 하소서. 세상이 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그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있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소서. 나의 모습 속에, 나의 말과 행동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게 하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소서.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를 선택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접해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미래도 우리의 젊음도 다 주의 것이오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드려진 인생마다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